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는 숲속집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이거 애들 보라고 만든 거 맞아? 제목이 무슨 삼류포르노 같잖아? 그건 감독님 머릿속에 든 게 번식 본능밖에 없어서 그렇죠. 이마! 내가 얼마나 순수한데! 지금도 동심을 잃지 않으려고 주말마다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는다고! 진짜 더럽게 순수하시네요. 암튼! 싹 뜯어 고치기 전까진 절대 안 만들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여기서 뭘 더 고치라고요! 자네는 애들이 뭘 좋아한다고 생각하나? 그야... 꿈과 희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좋아! 좀 더! 이쁘고 커다란 성에 거의 다 왔어! 공주랑... 바로 그거야! 하지만 공주만 나오면 관객들은 여자아이들로 국한되겠지? 그쵸. 여자아이들에게 공주가 있다면 남자아이들에겐 공룡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요! 공룡은 공주랑 전혀 상관없잖아요. 공주가 꼭 사람일 필요가 있을까? 예? 공주나 공룡이나 한 끗 차이인데 다 때려박아야 잘 팔리지. 아이 그럼 지랄이랑 연병도 한 끗 차이라 골고루 다 떠시는 거예요? 임마! 그렇게 꽉 막혀있으니까 발전이 없지. 언제까지 아동용 각본만 쓸래? 너도 귀멸의 톤말 같은 거 써보고 싶잖아. 이참에 떡상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공룡 공주라니 애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너 어릴 때 둘리 안 봤냐? 어 봤죠. 공룡이라고 무조건 귀엽지 않을 거란 편견을 버려. 참고로 뽀로로에 나오는 크롱도 공룡이다. 악어 아니었어요? 아니 놀랍게도 공룡이다. 귀여운 공룡이라 둘리 크롱 그래 확실히 그거라면. 대망의 PVP 대전 업데이트 시스템 안정화 앱스토어 iOS 출시 그동안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다 짐승 친구들. 엔 딸아 네가 태어나던 날 온 나라가 네 이름을 속삭였단다. T-Rex 내 딸아 언젠간 네가 그 강한 힘을 신중하게 사용해 왕국을 다스릴 날이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때까지 내 모든 걸 걸고 약속하마 널 지키겠노라고. 공주님 제발 채통을 지키세요. 이럴 때 아멜리아님은 어딜 가신 거야? 기억 안 나? 저번 주에 공주님 목욕시키다 잡아 먹히셨잖아. 장례식도 다녀와놓고. 뭐? 거기 그냥 육개장 맛집 아니었어? 공주님! 계절이 바뀐 탓에 벌레가 다 나오는구나. 태아. 그보다 우리 공주님 잘 잤어? 짜잔! 아빠가 뭐 가져왔게? 바로 우리 귀염둥이 공주님이 좋아하는 초코케이크! 공주야, 오늘이 네 왕자 오는 날인 거 알지? 그렇게 긴장할 것 없다. 남자들은 그저 예쁘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거든. 폐하, 네 광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오, 들라하라. 자네, 간이랑 쓸개는 있나? 아니요, 대신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생체 보조기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난 메카 왕국의 정당한 후계자, 닉이라고 하오. 그대가 나의 TX 공주인가? 역시 소문대로 아름답군. 특히 취향력이. 이거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인걸? 그럼 둘이 얘기 좀 나누라고. 아차, 내 정신 좀 보게. 그대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어. 야, 엊그제만 해도 너무너무 작고 귀여운 아가였는데 벌써 이런 날이 오다니. 이대로 시집이라도 간다 그러면. 응? 이럴 땐 정말 당신을 꼭 닮았다니까.